금리 결정을 한 주 앞두고 내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미미한 만큼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 카드를 뽑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와 건물 등을 팔고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 꼼수를 부리다 국세청에 적발돼 1조 원의 추가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위안화를 전격 절하한이고 한 달이 지났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쿠팡, 위메풀,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갑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납품업체의 독점 공급을 요구하는가 하면 판매 대금도 수개월씩 미루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 금통위는 지지부진한 국내 경기 회복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초대형 대외 변수까지 예정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한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한은은 작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린 뒤 최근에는 두 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도 동결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의 95.7%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고 인하를 예상한 응답자는 4.3%에 그쳤습니다. 기준금리를 더 인하하기엔 원화 약세와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부담이라는 반응입니다. 더구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부진과 수출 급감 등으로 경기 회복이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신증권을 비롯해 HSBC와 BNP 파리바 등 해외 투자 증권에서 추가 인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월간 수출 실적이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내수도 좀처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와 건물 등을 팔고서 가격을 축소 누락하다 적발돼 국세청이 추가로 거둔 세금이 1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83만 2,576건의 부동산 거래 중 양도소득이 신고되지 않거나 축소 신고된 건수는 29만 2,199건입니다. 전체 거래의 35.1%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액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모두 3조 3,22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거래가 조사와 현장 조사 이후 받아낸 양도세 결정액은 4조 3,640억 원으로 신고액보다 1조 414억 원 많았습니다.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양도세는 토지, 아파트 분양권 등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득을 본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축소 신고했을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1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불성실 신고로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 최근 5년간 2조 1,088억 원에 달합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최근 주식 매매 수수료 빵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은 최대 5년간 주식 매매 수수료를 무료로 적용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주는 서비스인 뱅키스 다이렉트에 가입하는 신규 신청 고객에 대해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거래 수수료를 5년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대우증권도 방문 계좌 개설 서비스인 다이렉트 플러스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해 비슷한 조건으로 2019년까지 주식 매매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휴면 계좌를 갖고 있다가 연내 거래를 재개한 고객이나 신규 고객을 상대로 모바일 주식 매매 수수료에 한해 3년간 무료 혜택을 줍니다. 유진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도 혜택 기간이나 조건은 다르지만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11일 위안화를 절하한 이후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간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되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그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었죠. 네, 지난달 11일 중국 정부는 달러 위안 환율을 6.2298 위안으로 고시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1.86%나 절하했는데요. 이후 추가 절하로 인해 사흘간 위안화 절하폭은 4.66%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큰 폭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선 이유는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자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증시는 18일 5.4% 폭락한 후 20일까지 4,500억 원의 유동성이 투입됐지만 경기 둔화 우려와 당국의 시장 철수설에 20일부터 5거래일 연속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후 24일에는 주가가 8.49% 하락해 8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200여 개의 상장사가 거래 정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5일에는 7.63% 하락해 상하이 지수는 8개월 만에 3천선이 붕괴됐습니다. 지난달 26일까지 닷새간 중국 증시는 23% 폭락한 것입니다. 세계 금융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보름 만에 8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내 총생산의 5.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위안화 절하 이후 한 달간 시장 정보업체 마르키트가 집계한 국가대표 지수 37개 중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를 뺀 나머지 35개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코스닥 지수는 한 달간 12.09% 급락해 네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위안화가 평가 절하한 지도 사실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세 번째 디플레이션 위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보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주요 기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을 미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카오시크 바수 세계은행 수석연구원은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 생긴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와 함께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시장이 자본 유출 공포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미친 파장도 만만치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위안화 절하 이후 한 달간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코스닥 지수 하락률과 부도 위험 상승 정도도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위안화를 절한 11일 이후 21거래일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41억 7,333만 달러를 순 매도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외국인의 순 매도액이 6억 2천만 달러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자 코스닥 지수는 한 달간 12.09% 급락했습니다. 한국의 부도 위험 상승률 또한 아시아 신흥국 39개 가운데 5위로 진입했는데요. 마르키트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에 붙는 신용부도 스와프 가상금리는 한 달 새 20.07% 급등했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이 가상금리가 높아질수록 해당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지는 것을 뜻하죠.
네, 지금까지 중국의 위안화 절하로 요동친 세계 금융시장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대표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가오는 김장철에 대비해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업체 간 기술 경쟁도 치열합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창신 기자. 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냉장고 신제품으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어제 각각 2016년형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메탈그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김치냉장고 지펠 아삭을 출시했습니다. 메탈그라운드는 냉기 전달과 보존 능력이 뛰어난 메탈 소재를 사용해 플러스 마이너스 0.3도씨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온도 변화가 적은 땅 속에 보관해 김치의 맛을 살린 조상들의 지혜를 구현한 것입니다. 네, 김치에 닿는 면까지도 스냅 재질인 메탈쿨링 김치통을 적용시켜서 산소 투과율을 낮은 효과를 적용해서 김치를 더 아삭하게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하고요. LG전자는 유산균을 12배 더 많이 만들어내는 기술을 적용한 김치냉장고 디오스 김치톡톡을 출시했습니다. 감칠맛을 살려주는 유산균이 잘 자라는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유산균 김치 플러스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유산균 김치 플러스는 그 김치를 맛있게 해주는 그런 유산균인 유코노스톡 기존 보관 온도 대비해서 12배 많이 생성시키는 그런 온도대를 구현해서 좀 더 맛있고 감칠맛 나는 김치를 좀 드실 수 있게 하는. 업계에서는 국내 김치냉장고 시장 규모가 지난 2013년 105만 대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에는 최대 1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그간 잇단 파격 행보로 주목받아온 증권가의 이단아. 주진영 하나투자증권 사장의 경질설이 최근 증권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 사장이 잇따른 파격 행보를 보였지만 정작 실적이 신통치 않아 신임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증권은 리테일 부분 실적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에 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하나증권에서 합병에 반대한다는 뉘앙스의 리포트를 내 그룹에서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350명에 이르는 대규모 구조조정도 내부적으로 반발을 키워 이후에도 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를 앞세운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입점 업체들에게 독점 공급을 요구하고 대금 지급을 수개월씩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갑질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경쟁력을 앞세워 급성장한 소셜커머스 업계. 무리한 독점 공급 요구와 대금 늑장 지급 등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업계 1위 쿠팡은 납품업체에게 일종의 프로모션을 제안하며 물건 독점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쿠팡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는 순간 납품업체는 다른 제품 공급처를 무조건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판매자들은 쿠팡, 위메프, 티몬에 공동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은 중소판매업자에게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 공급을 거절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노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해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우세적입니다. 판매대금도 3-4개월에 걸쳐서 나눠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음결제 형태인데 상당수의 중소납품업체들이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넘길 경우에는 지연에 따른 이자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위메프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해당 업체에게는 이자 합분 주지 않았습니다. 티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단위로 판매 금액의 80%를 먼저 주고 남은 20%는 해당 제품 판매가 모두 끝난 뒤에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 업체 모두 배송 지연에 따른 보상비를 납품 업체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배송 지연이나 품절로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면 판매대금의 최대 30%를 벌금 형태로 물기도 했습니다. 마케팅은 고객 가치를 생각하는 거지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갖 그 술수를 쓰는 거를 마케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시장의 논리도 안 되면 공적인 어떤 걸 가지고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죠. 재발하면 그런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어떤 처벌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오는 15일 열릴 국감에서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네, 스타벅스 코리아가 내놓은 간식이 시중 원가보다 크게 비싸 소비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7월 연두부, 삶은 계란, 스트링치즈로 구성된 식사대용 간식 단백질을 출시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 같은 식품을 살 경우 연두부는 750원, 삶은 계란은 800원, 스트링치즈는 최고 945원으로 모두 합쳐도 2,000원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단백질 가격을 무려 4,9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한 국내산 반건조 고구마 식품도 고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판매가는 3,800원인데 이 식품의 주요 성분인 호박고구마를 기준으로 대형마트 온라인몰과 비교했을 때 스타벅스가 6배에서 10배가량 비쌉니다. 스타벅스는 과거에도 원두값을 훌쩍 뛰어넘는 커피 가격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상황에서 간식 시리즈마저 고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쌍용차가 소형 SUV 티볼리 흥행에 이어 유로6 환경 기준에 대응한 새로운 엔진으로 무장한 코란도 투리스모로 대형 SUV 시장 공략 채비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코란도 투리스모를 김혜영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SUV의 명가를 표방한 쌍용차가 새롭게 내놓은 대형 SUV 뉴파워 코란도 투리스모입니다.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과 17인치 휠이 적용돼 스포티한 느낌과 대형 SUV의 당당함이 더해졌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유로6 환경 기준에 충족하는 2.2L 디젤 엔진과 메르세데스 벤츠의 7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된 새로운 파워트레인입니다.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청평 켄싱턴 리조트를 출발해 14km의 오프로드가 포함된 왕복 52km를 시승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타 주행을 시작하자 디젤 차치고는 꽤 조용합니다. 크고 육중한 차체와 달리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핸들링이 만족스럽습니다. 회전 시 다소 쏠림 현상이 있지만 차체가 높은 벤의 특성을 감안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차량 하부에서 흔들림을 잡아주는 서스펜션 튜닝을 통해 승차감과 주행 품질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오프로드에 진입하자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가속 페달을 꾹 누르지 않아도 자갈과 둔덕을 수월하게 주파합니다. 동급 차량 중 유일하게 적용된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이 노면의 충격을 독립된 좌우 휠로 분산해준 덕분입니다. 쌍용차가 벤츠에서 직수입한 7단 자동 변속기는 새로운 엔진과 조화를 이뤄 최적의 주행 성능과 준수한 연비를 구현해냈습니다. 코란도 투리스모의 최고 출력은 178마력으로 19.4% 높아졌고 최대 토크도 이전 모델보다 11% 향상됐습니다. 판매 가격은 2,866만원에서 3,354만원으로 쌍용차는 매월 1,000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볼리로 소형 SUV 시장을 석권한 쌍용차가 상품성을 개선한 코란도 투리스모로 대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FCA 코리아가 지프 브랜드 최초의 소형 SUV 모델인 올뉴 지프 레니게이드를 출시했습니다. 올뉴 레니게이드는 유럽 시장에서 6월 한 달간 5,400여 대가 판매되며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형 SUV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올해 3월 중순 출시 이후 7월까지 4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만 700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국내 출시 모델은 가솔린 전륜 구동과 디젤 4륜 구동 두 가지 등 총 3개 트림입니다. FCA 코리아는 신차 출시를 기념해 올 연말까지 레니게이드 판매가에서 최근 3.5%로 인하된 개별 소비세를 완전히 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림별 가격은 기존 책정 가격에서 200만 원씩 낮아져 3,280만 원에서 4,190만 원 사이가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가 연일 약세장을 보이는 가운데
상한가 종목 수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를 시행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하루 평균 상한가 개수는 7.54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상한가 종목 수가 5.47개로 줄더니 지난달에는 일평균 상한가 수가 1.5개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이번 달에도 이어져 이달에는 일평균 1.4개만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등 시장 에너지가 크게 약화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3일에서 7일간 거래 대금은 일평균 7조 4,487억 원으로 두 달 전과 비교하면 33.4%나 줄었습니다. 기아차가 술 많이 먹는 회사, 술 먹이는 회사라는 소문에 대해 회식에서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새벽까지 술을 먹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아차는 최근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 공고를 내고 기아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담은 시크릿 K라는 취업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에서 기아차는 군대 문화라는 편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국내 우수 인재들을 모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자사에 관한 잘못된 소문을 명확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군인연금 수급자와 장래 수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지난 3년 사이 207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유무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과오납금 미환금 누적액이 1,0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밀린 세금 규모가 8조 원으로 이 중 10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372명에게 못 반환한 세금이 25.3%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휴먼터치빌로 3.3제곱미터당 17,87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진입니다. 오늘도 푸른 하늘에 기분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4도까지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내일은 구름이 햇빛을 차단하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6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름이 자외선까지 다 막아주지는 못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시기 전 자외선 차단제를 미리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수원 26도, 인천 25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차차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울진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부터는 구름 많겠고요. 한낮에는 부산과 광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밤부터 비가 오겠고요.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고요. 이후에도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름 내 사용한 선풍기 이제 정리해 넣어둘 때도 됐는데요. 선풍기망을 분리해 신문지로 감싸고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간단하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 여름 내 묵은 먼지 털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